안녕하세요. WDV 강창성입니다. 저는 이번 강좌는요, 드디어 이참수의 마지막 개념학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좀 장장 길었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1학기 과정을 다 끝내는 일단 기본 개념 완강 강좌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참 고생이 많았어, 니들도. 그죠? 자, 이제 세 문제 풀고요. 1학기 중1, 2, 3 기초 수학을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세요.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벽을 이용해서, 벽이 있어요. 벽을 이용해서, 이 벽은,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을 이용해서 길이가 60m인 철망을 직사각형 모양의 가축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 그러니까 벽은 뭐 철망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60m짜리 철망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여기다가 이만한 가축우리요, 우리를 만들려고 해. 이때 가축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결론적으로, 하얀색, 이 벽은 필요 없고, 하얀색 하얀색 테두리 철장의 길이가 지금 60m래, 60m. 자, 볼까요? 변수를 잡을게요. 요거 X라고 하고요. 요거 Y라고 할게.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야? 얘는 X고. 그래서 X가 몇 개? 두 개. Y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이걸 더해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60m죠? 이게 주어진 거야. 알겠죠? 변수는 X, Y, 이런 거 Z로만 안 잡으면 되겠냐? 어? 쓸데없이 x 이 길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xx y 저 벽은 철장이 필요가 없고 2x 더하기 y 60이다. 자, 이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요 넓이죠. 가축우리의 넓이, 요 넓이를 선생님 s라고 할게요. large s요.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이거야. 그쵸?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s는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y잖아요. 근데 변수가 두 개면 곤란해. 알겠냐? 곤란하니까 문자 하나 죽이자. 누구 죽일까? y 죽입시다. y는요, 60-2x 이렇게 돼요.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야 할게요. y는 이게 길이니까. 자, 이게 닭장이건, 새장이건, 소장이건, 하여튼 저게 우리가 되려면요, 요 y 값은 0보단 커야겠다. 그쵸? 기억할까요? 문자는 절대로 그냥 죽지 않아. 범위를 남기고 죽는다고. 그치? 그러니까 요 y 값은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의 범위가 남아요. 이 서수형이면 여기까지 써주면요, 퍼펙트야. 그러면 2x가 60보다 작으니까 항상 x는요, 30보단 작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말이 되지. 이게 60m인데 얘네가 30보다 더 커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하고 얘는 어떻게 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범위. 자, 정리할까 따라서 s는요, x 곱하기 y인데 x가 얼마입니까? x는 그냥 x고 y 대신 얼마야? 60-2x 이렇게 넣어줘서요, 이때 x의 범위는 30보단 작다. 이렇게 해서 요 범위에서 이런 이차함수 이때 요 s의 뭐다? 최대값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 고배 형태는요, 선생님이 이전 강좌도 얘기했었지만 다시 전개해가지고 뭐 표준형 하지 말고요. 끝났잖아. x절편을 준 거야. x가 0일 때 0 나오죠? 요건 얼마? x가 30일 때 0 나오잖아. 따라서 지금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x고 넓이 s인데 x가 0일 때 0 지나고요, 30일 때 0 지나고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에서 위로 볼록 쉐렛,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는 0부터 30 사이, x도 양수니까 이렇게 0부터 30 사이 요것만 의미가 있어서 해당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의미가 있는 거죠. 0부터 30이니까 잘라서 얘가 15예요. 그렇죠? 15 가운데 이제 뭘 물었어요? 예, 최대 넓이니까 요 최대값 얘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대신에 15 넣었을 때 s가 물었어. 여기다가 15 넣어봐라. 15 곱하기 15 넣어봐라. 30이니까 60 빼기 30은 30이잖아. 곱해주면 얼마나? 450이요. 이때 최대값은 얼마다? 450 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 450.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그때그때 맞게끔 변수 잡아가지고서 2x 더하기 y는 상수. 그러면요, 하나의 변수를 죽일 수가 있어. 죽이면서 문자는 그냥 죽지 않아. 범위를 남긴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봤던 넓이에서 문자 하나 죽여버리고 x에서 y로 s로, x에서 s로의 이차함수 문제 풀이가 되겠다. 그쵸? 요 범위 체크 잘하도록 하세요. 서수형 평가할 때는요. 자, 23번입니다. 23번 쭈르륵 풀어버릴게요. 23번. 23번은 다음 같아요. 자, 23번은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6cm, 세로의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 가로가 6cm, 세로가 8cm 이래요. 그쵸? 대충 그릴게. 그래도 잘 그려야죠. 뭐니 이거? 정말 말로 대충 그린다 하니까 정말 대충 그려지네. 그치? 다시 그려. 잘 그릴게.
자, 6cm, 8cm. 비슷하네요, 그쵸? 자, 6, 8. 여기가 6이야. 여기가 8이야. 이렇게 있는데요. 이때, 가로의 길이는 x만큼 또 줄인대요. 그쵸? 가로는 x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요, 2x만큼 늘려요. 가로는 x만큼 줄이고요. 세로는요, 어우, 이렇게 2x만큼 늘려서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 이런 직선이 될까요? 그쵸? 이때,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가, 요 넓이가, 넓이 S가 최대일 때에, 그때 X값 거라 그런 거예요. 그쵸? 자, 새로운 넓이 S에 관한 식을 세워봅시다. S는요, 밑변의 길이는 6에서 X만큼 뺐어.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니? 당연히 6-X죠. 다음에 높이는요, 요 길이에다 2x 더한 거니까 요 길이 얼마야? 2x 더하기 8이죠? 따라서 얼마야? 2x 더하기 8. 이게 S예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여기 있던 S가 최대가 될 때 S값 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요, 최대가 될 때 X값 구하라 이런 얘기야. 그쵸? 과연 얼마만큼 줄이고 얼마만큼 늘렸을 때 최대가 되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갑시다. S는요, 정개해볼게. 쉘은 얼마입니까? 얘는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x에 제곱하고요.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8x, 6이 10이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4x요. 다음에 68에 플러스 4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던 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여기 x축, 여기는 s축 해서요, 대칭축은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아, 다시 했나? 잘못했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하죠? 플러스 밖에 얼마? 1 나와요. 그쵸? 즉, x가 1일 때요. x가 1일 때의 대칭축. 0일 때, 0일 때는 48 지나고요. 1일 때는요, 넣어주면은요, 뭐, 50이, 50 지나요? 50, 예, 50. 하여튼 대충 이라는 그래프예요. 중요한 거는 s가 최대가 될 때 그때 x 값, 예를 물었죠. 얼마입니까? x가 얼마? 1일 때 최대값 같습니다. 그쵸? 됐어요? 네, 소리하천 정답은 1cm 줄이고 2cm 늘었을 때의 넓이가 최대가 되더라. 이렇게 x값은 1이다. 자, 이거 잠깐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그래도 되지만 지워버리고. 우리 자상태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절편을 알려준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 x하고 s가 있으면요, x가 6일 때 0대죠. 그쵸? 6일 때 0대요. 그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요게 언제 0대지? x가 0될 때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즉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면은요 0대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유력불로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걸 알잖아. 대칭축이 얼마? 대칭축은 항상 얘랑 얘랑의 중점에 위치합니다. 왜요? 이 길이 이 길이랑 같거든.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에서 대칭축에다가요, 2a분의 마이너스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x좌편 근이 위치하는 거야. 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앞대가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길이만큼 더하고 뺀 거에 근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x좌편 알면은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 있겠고, 요놈의 위치는요, 얘랑 얘랑의 거리 같으니까 중점, 얘랑 얘랑 더해서 반띵 얼마? 1이다. 그렇죠? 그래야 다섯 칸.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 갖는 사실을 좀 더 빨리 알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참수는요, 날라다녀야 되겠냐? 날라다녀야 될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이건 뭐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24번 마지막 문제, 중간 문제예요. 24번. 자, 2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쵸? 이제 직선이 있는데 지금은 좀 문제가 기본 문제여서요, 어디 1사분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표가 음쓸 땐 좀 주의해야 돼. 자, 봐요.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얘가 y 이퀄 뭐야?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얼마? 2예요. 당연히 0은요, 0,2고요. 얘는요, 4일 때 0 지나죠? 4,0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이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를 하나 잡아요. 그래프에 있는 점 P 하나 잡아서 직사각형이요, 자, X축, Y축, 그 다음 원점을 잇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 직사각형
요 넓이의 최대값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저 넓이를 뭐라고 할까요? 최대 넓이를 보라 했으니까 저 넓이는 선생님이 S라고 할게요, S. 자, 그래프는 뭐다? 좌표다. 좌표 좀 설정해 볼게요, 좌표. 이 P 좌표 선생님이요, X표를 A라고 할게. 그럼 Y좌표 뭐가 될까? 여기다가 A 넣었을 때 Y값이 Y좌표죠, 그쵸? 그러니까 항상 X좌표가 A면 이 P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A를 넣어주면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가 바로 Y값이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얼마 2가 항상 Y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를 우리가 A로 설정하면, 지금 나 이거 X로 할래? P로 할래?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알겠냐? 내가 A를 한 것 뿐이야, 그쵸? A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쵸? 그리고 A의 범위는 1, 3년에 있는 거니까 A는요, 0부터 4, 4 이렇게 이런 것까지 써주면 더욱더 좋겠다, 알겠죠? 어쨌든 끝났어요. 이제 S는요, 어떻게 해야 돼? S는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의 길이 A고, 높이는 이 Y좌표, 이 Y좌표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면 돼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다. 주목, 높아시면 얘기하는데 지금은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어. 근데 이런 좌표가 만약에 음수에가 있거나 Y좌표가, 그리고 당연히 Y좌표가 음수에가 있으면은요 마이너스 달아줘서 양수를 바꿔야 돼요. 길이는 양수니까. 저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좌표가 음수니까 X좌표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바꿔줘야 돼. 길이는 양수니까, 알겠죠? 고관하면 주의합니다. 지금 1, 4분이니까 얘도 양수. 그냥 좌표를 길이로 써도 상관이 전혀 없는 상태죠. 끝났어요. 이제 문제 뭘 구하라? 이거에 최대 넓이 구하라. S 최대가. 자, 주목. 물론 이거 다시 전개해서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뭡니까? 대칭축, 뭐 표준형 해서 그래프 그려도 되겠지만, V쌤이 얘기했잖아. 여기 무슨 축? A축. 내가 A로 변수 놨으니까. S축. 그 다음에 우리가 A절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A가 0이면 0 나오죠? 0,0. 여기 지나야 돼. 요거 언제 0 되니? 요거 x가 a가 4일 때, 3이 0 되니? 이거 0 될 때는 a가 4일 때. 따라서 0일 때 0 지나고요, 4일 때 0 지나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위로 볼록 쉐렛 이런 그래프예요. 당연히 언제 최대가 돼요? 그리고 반띵 0과 4의 대칭성 길이 같잖아. 얼마? 중점 2. 즉 a가 2일 때 최대가 넣어볼까요? 이어주면 2. 1 최대가 2. 즉 A가 2일 때의 최대값 얼마다? 2를 갖는다 해서요, 최대값 얼마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1, 2, 3에 있던 많이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중1, 2, 3에 있었던 기초 뭐요? 우리 중학수학 총정리 1권, 그다음에 2권, 3권까지 해서요, 그렇죠? 중1, 2, 3 1학기 과정의 전과정을 일단은요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는 수업 많았어요, 그렇죠? 자,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제 2학기 강좌 때 또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